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나빠요. 다시 들으십시오. 나빠요. 2번 문제입니다. 걸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걸으십시오. 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갔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한 봉지에 얼마만큼 담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 봉지에 얼마만큼 담을까요?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입고 있습니다. 2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4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입고 있습니다. 2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4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9월 1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9월 14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2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2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주말에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 일이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주말에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 일이 많거든요. 13번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14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6번 문제입니다. 뭘 드시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드시겠어요? 17번 문제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8번 문제입니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걸 좀 넣어서 드세요. 그게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식초예요.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걸 좀 넣어서 드세요. 그게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식초예요.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20번 문제입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바꿔드릴까요? 100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바꿔드릴까요? 100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아직도 기침을 하시네요. 감기가 다 안 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엔 열도 심하고 기침도 심하고 온몸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기침만 조금 해요. 다행이군요. 그래도 다 나으실 때까지는 몸 조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직도 기침을 하시네요. 감기가 다 안 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엔 열도 심하고 기침도 심하고 온몸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기침만 조금 해요. 다행이군요. 그래도 다 나으실 때까지는 몸 조심하세요. 22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워서 관광 안내원이 되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워서 관광 안내원이 되려고 해요. 23번 문제입니다. 네, 서울무역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 과장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서울무역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 과장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메 씨, 지난 연휴에 뭐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랑 같이 경주에 갔었어요. 리아 씨는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경주가 어디에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기차로 갔는데 6시간 걸렸어요.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주 많아요.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았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메 씨, 지난 연휴에 뭐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랑 같이 경주에 갔었어요. 리아 씨는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경주가 어디에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기차로 갔는데 6시간 걸렸어요.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주 많아요.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았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